안녕하세요. 코코진입니다. 오늘은 아주 편안한 속옷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미 제 카페 회원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, 아직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이 썸네일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클릭하신 불화 유목민들도 계실 거예요. 잘 오셨습니다. 앞으로는 이것만 입으실 거예요. 제가 만든 속옷이에요. 프리브라라고 하는데,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 브라의 기능은 다 하는데, 가슴에 압박은 1도 없는 정말 안 입은 것 같은 속옷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기존에 나와 있는 브라들은 아무리 편하다고 강조해도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늘어나는 소재, 그러니까 우레탄이 포함되어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몸통에 붙는다는 얘기죠. 그러면 답답하잖아요. 몸통에 닿고, 덥고 답답하고 땀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프리브라는 몸에 안 붙습니다. 여기서 떠 있어요. 공간이 있어서 시원하고 가슴 통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런데도 다 받쳐주고 컵도 받쳐주고 바스트 포인트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. 에이, 그런 게 어딨냐. 이거 너무 약장수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. 제가 2년 전에 이 브라를 만들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, 블로그 이웅님들한테 먼저 2차 공부를 했었는데, 후기가 저 알바 일도 안 썼고요. 다 내돈내산 찐 후기인데, 세상에 이런 후기가 없어요. 너무 편안하다, 신세계다, 난 이제 이것부터 입는다, 너무 좋다, 감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.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네이버에서 코코지니의 프리브라를 검색해보고, 후기를 한번 요약해줘 라고 했더니, 이렇게 쫙 보고서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제 띄워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. 제 프리브라는 탄성이 없는 원단을 사용합니다. 컵은 감싸주되 몸통에 붙지 않습니다. 안 입은 것 같습니다. 시원하고 느낌도 없어요. 그러면서 다양한 사이즈를 커버합니다. 볼륨감도 있고요. 패드를 탈부착할 수도 있어요. 바스트 포인트가 겉에서 드러나지 않아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없습니다. 완벽하죠?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본인의 몸에 딱 맞는 그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제품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고요. 그리고 또 체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체형마다 시제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. 여건상. 그래서 바느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본인의 사이즈를 재서 만드셔야 하는 상품입니다. 나는 바느질 못하는데 어떡하냐. 정말 아주아주 아주 신이 내린 곰손만 아니면 정말 똥손만 아니면 조금의 손재주라도 있으시면 손바느질이든 아니면 재봉틀을 배워서든 만드실 수 있고요. 만드셔야 해요. 이거 정말 내 사이즈에 딱 맞추잖아요? 그러면 평생 다른 거못 입는다니까요? 너무 편해요. 제가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. 그리고 사이즈는 A컵부터 C컵까지, 그리고 가슴 둘레는 70부터 94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패턴을 한꺼번에 한 장에 실물로 이제 출력해서 드립니다. 그런데 가끔 이제 D컵, E컵 부럽습니다만 솔직히 자신 못해요.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받쳐주기가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C컵까지만 커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굳이 꼽자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의 체형이라면 다 맞습니다. 직접 만드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겉옷하고 맞는 색깔로 저렇게 조끼형처럼 만들어서 패션으로 입기도 너무 좋아요.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.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다른 날씨에도 너무 답답하잖아요. 외출했다 돌아오면 바로 풀러기부터 하지 않습니까? 좀더이 편안하고 자유로운
그런 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이 아주 쫙 올라가니까 프리브라는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특허 출원되어 있습니다. 무단 도용이나 복사, 돌려보기, 판매, 그런 거 금해주세요.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공들여서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랍니다.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